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스타트업들에게 지난 코로나의 3년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스타트업들은 경쟁 업체까지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이색 협업을 통해 생존과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 긴 여정이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서핑을 즐기러 부산에 온 워케이션에는 숙소와 음식점, 카페 스타트업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미술품 중개나 학원 차량 플랫폼 기업의 진출에는 스타트업들이 함께 나서 부산지사를 설립해줬습니다. 관광부터 문화상품, 맥주부터 커피까지 코로나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스타트업들이 서로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부산 스타트업들이 3년 동안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건 자체적으로 만든 협업체 5월 동주 덕이었습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혹한기를 버티기 위해 경쟁자들까지 함께 모인 덕택에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좀 뭐 헤쳐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협업을 해서 했는데 MZ세대들이라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참 알차고 보람됐었고 또 이제 반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추가 발주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경기는 불황이지만 코로나의 터널은 빠져나오는 지금 5월 동주는 이제 해산과 함께 새로운 변신을 모색합니다. 조금 더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해외의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협업 네트워크의 에어리어를 글로벌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5월 동주 회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실이 암담하다고 멈추지 않고 힘을 모아 탈출구를 찾아냈던 부산 스타트업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